맨드럼이가 많이 크지를 못하고 어제 선생님 대한 아이도 3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 배추 클 수 있는 시간. 사리바가 정말로 그쪽만 아이들이 자라서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피고 있습니다. 아, 예쁘네. 우리 맨드라미도 아주 꼬들꼬들꼬들 닭배스처럼 정말 예쁩니다. 근데 저번에 비를 맞고 애들이 고개를 숙였는데 고개를 들지 않네, 이게. 우와. 지금 아침이라서 지금 빛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가. 우와, 사마귀, 왕사마귀가 하나 있습니다. 어제 제가 쫓아낸 애기일까요? 방에 들어왔던 애기를 이제 이렇게 쭉두리꽃 이렇게 나비가 날라오면 아까 여기 호랑나비 있었는데 진짜 얘 또 잡힌 거 아닐까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덴드라미에 제일 많이 매달려 있거든요. 어떡하지. 얘네들 비를 그때 맞고 고개를 숙였는데 고개를 안 들어, 안 드네요, 지금. 이게 부추꽃이에요. 부추꽃 제가 별이라고 그랬죠. 가까이 찍어보면 진짜 별 같습니다. 너무 예쁘죠? 아, 부추꽃이 많이 폈습니다. 이제는 뜰이 우거질 때로 우거졌습니다. 와, 맨드라미 여기 많이 컸네요. 코스모스도 많이 키가 많이 컸습니다. 오, 우리 여기 맨드라미 진짜 이거는 많이 컸네요. 와, 진짜 폭풍 성장입니다. 또 모기 주려. 모기, 오, 나비. 나 맨드라미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우리 사리비아도 앞에 있고. 아니 너는 풀이다. 뽑아야지. 우리 억새풀도 엄청 많이 폈네요. 우와, 이렇게 많이 폈습니다. 맑은 구름 살짝 쓰러졌습니다. 정말 봄부터 에이지, 중지, 이리 묶어주고 저리 묶어주고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쓰러지면 이게 벼 얼굴처럼 폐지일 때 안 피거든요. 미안. 아이고. 이제 무거워서 무게를. 아이고. 아. 정말 많이 폈습니다. 이렇게. 대성공을 했습니다. 와, 바람에 이렇게 나붓깁니다. 아, 우와, 이거 좀 보세요.
우와, 진짜 올해 최고로 많이 폈습니다. 우와, 갈대의 순정. 이렇게 억새의 순정입니다. 와. 와, 이때 마침 억새풀 앞에 왔는데 바람이 불어주네요. 아직도 덜 폈어요. 더필 거예요. 이렇게 키가 얼마나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이렇게 무성하게, 풍성하게 하나도 안 쓰러졌습니다. 우리 집 자랑입니다, 진짜. 집에서 이 억새가 나부끼는 걸볼수 있다라는 거. 은빛으로 얼마나 예쁘게. 제가 두 종류 강원도에서 가져온 애기하고 여기 또 동네 한 점을 섞었거든요. 와, 아침 햇살이 떠오릅니다. 아, 먹이고 꽉 왜? 왜? 아마기!